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고등학교 동문 체육대회에 와 있는데요. 운동장 한 곁에 특수목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실까요? 자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수고가 낮은 나무인데요. 지금 그 수고가 1m, 채 1m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올려 심었는데요. 근경이 굉장히 두텁습니다. 보시면 한번 같이 곡을 보실까요? 자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곡이 불과 50cm 이내에서 한 번, 두 번, 세 번이 들어갔네요. 그래서 이게 분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거 분명히 산채목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형이라기보다는 산채목인데 피도 범상치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곡이 밑에서 거의 그 한일자로 쭉 뻗어나갔죠. 그리고 나서 급곡이 들어갔어요. 반대로.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갔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형이 잡힌 것인데 분지가 동서남북으로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이제 분지가 됐어요. 근데 지금 수폭이 수관 폭이 좀 넓긴 해요. 그래서 저라면 수폭을 좀 줄이겠습니다. 너무 키에 비해서 수관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밑에 곡을 감상하기가 좀 어렵네요. 그래서 좀 축소 전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삥 돌아가면서 지금 이 밑에 단 이런 단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거를 하고 수폭을 좀 더 줄였으면 요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위에 지금 한 개의 단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폭을 줄여도 지금 고기 여기서 보셔도 지금 수피가 거의 거북피예요. 돌출된 부위가 굉장히 튀어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감상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. 이 수폭이 너무 넓어서.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폭이 약 한 3m 정도 나왔어요. 수고는 1m인데 1m의 수폭이 3m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밑으로 처진 아이들 얘네들을 제거하고 윗부분을 좀 살리면 굉장한 감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범상치 않습니다. 고기 그래서 아주 분지도 잘 돼 있고 물론 교차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교차지 정리하고 밑으로 좀 처진 아이들 얘네들을 지금 지면에서 뭐 한 40cm 이내에 막 이렇게 처진 아이들이 있으니까 수고가 1m 밖에 안 되는데 근데 지금 근경은 굉장히 두껍죠. 그래서 감상가치가 아주 높은 나무인데 수관폭이 너무 넓습니다. 수폭을 좀 줄이면 아주 멋진 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자, 이렇게 한번 감상을 해봅니다. 이건 분명 특수목입니다. 1m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. 자, 오늘은 특수목 소나무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. 자, 이상은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